자, 그래서 그래머 타파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머 타파 숙제 풀이하고 그다음에 리더스뱅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더스뱅크 수업한다고. A. 다음 명사에 복수형을 쓰세요. 준비됐나요? 오케이. 1번은 stars. 별을 셀수 있어, 없어? 그렇죠. 2번. wolves. 푸는 부즈 한다 했죠. 재형이 아직 못 찾았어? 오케이. 여태 뭐 했니? 3번. 뭐죠? babies. 조심해야 될건 뭐예요? 꽂힌 다음 ES죠. 그 다음에 4번 카메라즈. 아무 뭐야 조심해야 될거 없죠. 카메라즈. 5번 keys. 조심해야 될건 그렇죠. 조심해야 될거 없죠. 3번하고 5번하고 같이 비교하면 되겠죠. 자음 Y는 IS, 모음 Y는. 근데 모음은 뭐가 있는데? 영어 모음 뭐가 있는데? 그렇죠. 아, 에, 이, 오, 우죠. 맞습니까? 에, 이, 아이, 오, 유가 모음이다. 자, 조심해야 될거 얘기했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 예, 요, 유, 야. 모음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위, 워, 와, 왜. 이런 것도 다 자음입니다. 맞습니까? 알겠어요? 영어에서 모음은 이것만 모음으로 취급합니다. 됐습니까? 아, 에, 이, 오, 우, 에. 이것만 모음이야. 됐습니까? 이걸 보고는 얘들은 이중, 반자음이라고 그래요. 반자음. 영어를 쓰는 애들은. 반자음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그래서 얘들은 자음 취급합니다. 그래서, 우산 한 개를 보고 뭐라 그러죠? 그렇죠. An umbrella라 그러죠. 그렇죠. An umbrella라고 하는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유닛 1, 유닛 2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유닛 한 개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A unit 해야지. An unit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마찬가지 창문 한 개면 뭐라 그래요? A window라고 하죠. An window 아니죠. 여기 N 쓰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얘기했어요, 분명히. 됐습니까? 몇 번째 얘기했냐? 네 번째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엄마야, 다 지워버렸네? 당연히 되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6번은 potatoes. 조심해야 될거 있나요? 뭔데요? 그렇죠. ES죠. potatoes. 됐습니까? 7번. 조심해야 될거 있나요? 포토. ES 해야 되겠죠? ES 하면 안 되겠죠? 얘랑 같이 두개더 얘기했죠, 내가.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네요. 그렇죠? 포토 같이. 자, 그렇죠. 뭐가 있었다? 피아노, 또, 오토. 그렇죠. 자동차, 피아노, 사진. 전부 다. 자, O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O는 모음 플러스 자음 플러스 O와 모음 플러스 O가 있다. 대표 선수 포테이토였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였어요? 비디오였죠. 그렇죠? 비디오 같은 경우엔 그냥 S 한다 그랬죠? Videos. 하지만 포테이토 같은 경우에 ES 하는 것이 뭐다? 원칙이라고 했죠, 이것이. 됐습니까? 자음은 그냥 S, 모음은 ES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포토, 피아노, 오토와 같은 단어들은 그냥 S 쓴다라고 했어. 맞습니까? 걔는 여기에 이 동네 규칙이죠? 맞습니까? 요 동네 규칙이었죠. 그러니까 루프는 원래 뭐할것 같은데 루브즈 할것 같아. 풀을 부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룹스라고 했죠. 얘랑은 좀 동네가 다른 동네죠? 저희는 오로 끝나는 거에 규칙이었고, 얘는 푸 소리로 끝나는 거에 부즈 해야 되는데 그것의 예외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우네요. 뭡니까? 팍시즈인데 조심해야 될건 ES죠. 왜 그렇죠?
그렇죠. 스즈시치 여기 스 소리로 끝났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와치즈죠. 조심해야 될건 ES죠. 왜 그렇습니까? 쥐 소리죠. 스즈시 쥐 소리로 끝났죠. 그 다음에 캔디 조심해야 될건 그렇죠. 아이를 오신 다음에 ES죠. 캔디즈. 됐습니까? 다 되었나요 그러면? 네. 새롭게 알게 된거 있나요? 틀리거나? 하나 있었죠? 또? 다 아는 거죠? 너무 쉽죠? 진짜 안 Move over 하면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준비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1번, 다음. Look at the dog. It's really cute. 오케이. 계속해서, 민규. 샘 has 5 classes on Monday. 3번 재영이네. We can see many yellow leaves in fall. 다은이네. I grow a lot of flowers in my garden. 채점해 주세요. 다 맞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독을 꼭 해야 되는 이유 나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좀 이따가. 그 다음에 여기에 꼭 classes를 꼭 해야 되는 이유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leaves 꼭 해야 되는 이유, flowers 꼭 해야 되는 각각 왜꼭 이걸 쓸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재영아, 왜 이거 써야 되니? 아, 더가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더 books 이런 거 없죠, 그렇죠? 더 books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그렇죠? 돼요? 더 books 이런 거못 쓰죠, 그쵸? 그렇죠? 더 books are mine 이런 거안 되죠, 그쵸? 더 books are mine 이런 거안 되죠, 그쵸? 오케이. 선생님이 더에 대해서 또 얘기할까요? 더, 자, 어는 뒤에 반드시 셀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셀수 있어야 되고 반드시 무슨형? 단수형이라 어머니 이런 거 없죠? 그렇죠? a water 되긴 됩니다. water가 수채화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물이란 뜻일 땐 a water 하지 않죠. 아십니까? 하지만 the money 되죠. 그 돈, the money. 그래서 어머니는 안 되는데 the money는 된대요. 그러니까 the water 이런 건 되죠. the의 규칙은 뭐였어요? the의 규칙은 셀수 있고 없고와 관련이 없고 앞에 나온 걸 다시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특별할 때 쓰는 거였지 셀수 있고 없고와 아무 관계 없다 했습니다. 더 뒤에는 셀수 없는 것도 없고 더에 대해서 얘기하면 더 뒤에는 세 가지 명사가 다올수 있습니다. 뭐 단수형도 되고 복수형도 되고 셀수 없는 것도 다 됩니다. 어에 대해서 정리하면 한 가지밖에 못 옵니다. 근데 그한 가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할수 있어야 됩니까? 셀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무슨 형? 단수형이라야 된다라는 규칙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꼭 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얘기해 볼 사람. 그렇죠. It's really cute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라고 한 개는 몇 마리라 해야 돼? 그렇죠. 한 마리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좀 봐. 그거. 여기에 만약에 문제가 They are really cute이었으면 dogs죠. 이해됩니까? 응? 얘 때문이죠. 얘 때문에 단수죠. It은 단수야, 복수야, 재형아? 됐습니까? 다음, classes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5죠. 5. 그러니까 2, 1, 2, 3, 4, 5. 1 뒤에는 당연히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2부터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eaves 돼야 되는 이유 뭐예요? 그렇죠. many 뒤에는 반드시 셀수 명사의 복수형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a lot of는 뭐도 될수 있고 뭐도 될수 있는데 many도 될수 있고 much도 될수 있는데 여기서는 flower란 단어가 왔으면 당연히 뭐가 될 거고 many가 될 거고 many 뒤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시 다음 중 밑줄 침 어법상 바르게 고치래요. 오케이. 그래서 재영이부터 가볼까요? He's an English teacher. 오케이. 계속해서 2번 done. I have two old piano. 어떻게 고치는데? 이를 뺀다. 오케이. 계속해서 민규. 어떻게 고칠 건데요? 오케이. 그렇죠. B O Y S 할 거다.
boys like sports very much. 오케이.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여기에 likes가 아니고 like를 써야 되는 이유 좀 얘기해주세요. The boys like sports very much.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재영이네. 브라이언 travel to many countries. 어떻게 고쳐야 돼요? I 이렇게? 오케이. 다은이네. 오케이.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복수형으로 고칠까요? Yes. Yes, to, may, toes. 오케이. 인규.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our show.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our show. 어떻게 할까요, 얘? L-A-D-I-E-S. L-A-D-I-E-S. 오케이. 재용아, 채점해줘. 아 맞겠죠. He is on. 여기에 on의 뜻은 뭡니까? One. 한 명이라는 뜻이죠. 그럼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이죠. 셀 수 없는 것도 못 옵니다. I have two old pianos. 아까 얘기했죠? 아까 전에 얘 피아노 말고 뭐였더라 또? 포토하고 그 다음에 뭐? 오토 같은 애들이죠. 맞습니까? 비디오는 아니죠. 걔는 그냥 S 쓰는 애였죠. 오케이. 그 다음에 boy y로 끝났지만 앞에 a e i o u 중에 하나니까 그냥 s라 했고요. country 똑같이 y로 끝났지만 3번 4번 비교하면 되는 거죠. 똑같이 y로 끝났지만 얘는 r로 끝났죠. a e i o u 어느 것도 아닙니다. i e s. 그 다음에 o로 끝났는데 앞에 자음이야 모음이야? 자음이죠. 그럼 e s 쓰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 온 애인지 아닌지 보면 되겠죠. 포토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포토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피아노도 아니고 오토도 아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레이디 이게 3, 4, 6을 비교하면 되겠죠. Y로 끝났는데 앞에 A, E, I, O, U 어느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I, E, S 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칼질하기 누구는? 나는 무엇을? 칼 두 개를 뭐 한다? 필요로 한다. 왜 난 필요해? I need what? That's to knives. To 소리로 끝났으니까 to 소리를 V-E-S 하면 되겠죠. I need two knives. To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뭐라고 대답할지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I need two knives. 일단 또 칼질하기네요. 누구는 나의 응원은 무엇을 세 명의 아기를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my aunt 그 다음 뭐? has three babi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좀 이따 three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얘는 귀찮으니까 뭐? she 할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many knives do you need? 칼 몇 개를? How many knives? 넌 필요로 하니? Do you need? 맞습니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르면 돼요? How many babies do you need? Does she have? 됐습니까? 오케이. 몇 명의 아기를? How many babies? 그녀는 갖고 있니? Does she have? How many babies does she have? She has three babies.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에 왜 like입니까? The boys,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 like sports very much. 됐습니까? 됐습니까? 너 포커 치러 왔냐? 계속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어. 그 다음 계속해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이번엔 불규칙 변화했죠. 다음 미출시 부분은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오케이. 그래서 민규부터 시작해볼까요? Mr. Smith has a okay. Spelling C-H-I-L-D-R-E-N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돼? S를 뺀다? We get wool from sheep.
올해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고 좀 있다.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3번. You have clean and white teeth. T-E-E-T-H 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My Fits. F-E-E-T-S Fit 하면 되겠죠. My hands and feet are cold now. 오케이. 계속해서 5번. 예. Fisherman. Oh, fisherman catches many fish. Okay, 6번. Some deer have short legs. Okay, some에 대해서 좀 있다. Some 뒤에 뭐가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렇습니까? Some deer have short legs. Okay, 7번. Two mice are in the classroom. 맞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을지. 맞습니까? 2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Two mice are in the classroom. 오케이, 그래서 채점은 다 맞았네요. Mr. Smith says for children. How many children does he have? How many children does he have? 자녀가 몇 명인가요? How many children does he have? He has four children. 네 명의 자녀입니다. 자, 우울에 대해서 선생님 뭔 얘기하고 싶을까요? 뜻? 뜻? 뜻은 뭐예요? 양털. 양털. 그거 말고. 여기 왜 어도 없고 S도 안 붙었죠? 10이라고. 그죠? 양털 하나 둘 셀 수 있는데 똑같은 이유로 S를 안 붙이는 거죠. 그렇죠? 셀 수 없어서. 그렇죠. 양털을 어떻게 셀래? 맞습니까? 뭐하고 똑같은 이유로? 그렇죠. Water, hair와 똑같은 이유로 못 세는 명사. Material noun이죠. 물질 명사죠. 그렇습니까? 뭔가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명사는 물질 명사라고 얘기하고, 그걸 세기 위해서는 그 물체 자체를 세는 게 아니고 그것을 세는 뭐가 있어? 단위가 있죠. 그렇죠? 우를 세는 단위는 뭐가 있을까요? 뭉치. 그렇죠. 그러면 한 뭉치의 울 하면 뭐 할까? 한 뭉치의 A loaf of wool 하면 되겠죠? A loaf of wool. 한 뭉치의 양털. A loaf of wool. 그러면 두 뭉치의 울. 두 뭉치의 양털 해볼게. 준비됐죠? 그렇죠. 두 뭉치의 양털. Two loaves of wool. 그렇지. Two loaves of wool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외에도 뭐 양털을 세는 좀 더 과학적인 단위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킬로그램이죠. 그래서 그러면 2 킬로그램의 울 2 kilograms of 울 하면 되겠죠. 2 kilograms of 울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조금 그 다음에 내가 질문하기로 했는 거 beer? 맥주요, 맥주. 오케이, 자, 썸에 대한 얘기입니다. 썸 뒤에 두 가지가 올 수 있죠? 그렇죠? 썸 뒤에 첫 번째 올 수 있는 거 뭐가 있나요? 그렇죠, 셀 수 있으면 반드시 복수형. 그 다음에 썸 money, 썸 water 되죠? 됐습니까? 셀 수 없는 것도 볼 수 있다. 됐습니까? 근데 셀 수 있으면 반드시 복수형으로 와야지 some book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ome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다 그랬죠? Two mice are in the classroom.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How many mice are in the classroom? 됐습니까? How many mice are in the classroom? Many 뒤에 규칙이 있죠? 반드시 셀 수? 복수형. 왔으니까 복수 취급해야 되겠죠. How many mice are in the classroom? There are two mice in the classroom. Two mice are in the classroom. 됐습니까? 근데 뭐가 있다라는 표현에 이렇게 쓰는 건 어색해 합니다. 그렇죠?
뭐가 있다라는 표현에 two mice are in the classroom 이런 표현보단 뭐를 더 좋아하죠? 처음 얘기할 때는 처음 그렇죠. There is야, there are야. 그래서 뭐라 그러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 There are two mice in the classroo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부터는 뭐 그거 안 씁니다. 그런 말을 한 다음부터는. 오케이. 착할질하죠? 무엇은? Your feet are not clean. 오케이. 거위들은 매우 시끄럽다. Gooses are very noisy. Gooses are very noisy. 그 다음 계속해서 요즘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을 방문한다. 요즘에 these days 누가 many Japanese visit Korea. Japanese야, Japanese야. Japanese. 예? 이번 고친다? GS랑 Gooses 아니야? 어? E 아 어떻게 그러면 G G E E S E S 아니요, 에스네. 뭐 어떻게 할까? G E E S E S G E 네. 네? E S E S 이렇게? 아니요. GS. 아까 구시즈라며. 기스. 잘했어, 잘못했어. 잘했어, 잘못했어. 주방이 걸렸어. 아, 그렇구나. These days, many Japanese geese are very noisy. 그렇습니까? 오케이, 어디에? 그 공원 안에 누가? 지들이 있다. 지들이 있다. The mice are in the hall. The mouses are in the hall? 그다음 여기서 누구는 그 동물은 무엇을 갖고 있다? 황소 두 마리야, 세 마리의 암소를 갖고 있다. The farmer has two oxen and three cows. 그러니까 the farmer had two oxen and three cows. 그다음 무엇은 이거는 누구들 사이에서 젊은 남녀 사이에 뭐 한다? 인기가 있다. 인기가 있다라는 동사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파퓰러 단어 시험 내가 쳤다. 만약에 파퓰러가 중등 필수 단어 7에 있었다. 그래서 파퓰러 답 쓰라 그러면 뜻 만약 파퓰러란 단어가 나오고 뜻을 써라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 그렇죠. 잘 알죠. 근데 맨날 보면은 어뭐 예를 들어서 뭐였더라? 시험 시험 보니까 몇 번이나 내가 세모를 줬는데 막 고집스럽게 무슨 표정을 내는지 이거 뭐 다른 시험 쳤는데 뭐 꼬라지 다 맞냐 난 가봐 재혁이 뽑아요 재혁이 민규 뽑아요 이거 없잖아 레디를 보고 준비하다 그랬는데 레디가 준비하다야? 준비된 그래 그럼 I ready 이러면 되냐? 난 준비됐다 I ready야 I am ready야 거기 M을 왜 쓰겠니? 응? 거기다가 M을 왜 쓰겠냐고 왜 I ready 안 하고 왜 I am ready라고 하냐고 어? 니가 짧은 반응 응? 이대로 해 이거 와우 CC 어우 C 많던데 CC 에이 자, 그래서 이 곡은 인기가 있다 부터 민 잠깐 볼 시간 좀 줘야 되겠네 친구들 사이에서 among young men and women 있습니까? woman women이라 했어 woman women This park is popular among young men and women 오케이 그래서 누가 네 7번 누가 많은 양들이 어디에 뭐 한다? 있다. 그래서 a lot of sheep are on the field. 되겠죠? 일단 7번까지. Your feet 안만 길어봤자 they are not clean.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참. 좀 이따 물어보시고요. 됐습니까? Your feet is not clean. 뭐그 방바닥에 막. 뭐 발자국이 막 찍혔는 모양이죠. Your feet are not clean. 그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고요. 아니다. 바로 가보자. 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묶게요? What is not clean? 와우. 그렇죠. What is not clean? 무엇이 깨끗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그렇죠.
의문사는 뭐 취급한다? 단수. 그렇죠. 가르침 보람 있네요. What is not clean? Your feet are not clean. 됐습니까? 그럼 이거 궁금하면 다 알겠네요. 무엇이 시끄러운가요? What is very noisy? Geese are very noisy.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How are geese? 안 되겠죠. 거위는 어떤가요? How are geese? They are very nois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 뭐랑 같이 했었더라. 얘들 양사슴 물고기하고 갔죠. 얘랑 같이 배운 나라 하나 있었죠. 뭐였죠? Chinese도 마찬가지. 그리고 NES인데 E를 안 쓰네. 됐습니까? Chinese도 마찬가지. 여기 S 쓰지. 됐습니까? 말을 하지 그랬어. 됐습니까? Okay, the mice are in the hall. The farmer has two oxen. Ox. 황소죠, 황소. Ox. 황소인데 황소들 할 땐 oxen 한다. 그다음에 this park is popular among a lot of sheep are in the field, on the field. Okay, 그래서 칼질하기네요. 누구는? 오케이. 얼마나 자주? 매일. 무엇을? 매일. 뭐 한다? 닦는다. 우리는 닦는다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시제는? 현재죠. 팩트를 얘기하니까. 우리는 닦습니다. We brush. We brush. We brush what? Our teeth. How often? Every day. Every day. We brush our teeth every day. 그러니까 we brush our teeth every day. 그다음 누구는 무엇을 뭐 한다? 시제는 현재. 됐습니까? 니들 집에서 숙제할 때 제발 좀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지금 또 뒤늦게 애쓰고 쓰고 이러지 말고. 네. 됐습니까? 그건 지킨다. He keeps. He keeps what? Five sheep. 됐습니까? He keeps five sheep. 됐습니까? 잠시만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얘도 했나? 풀이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안 했어요. 아, 수업할 차례군요.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의 규칙 복수형하고 불규칙 복수형 했고요. 이제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케이. 셀 수 없는 명사도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잠깐 얘기하면 어떤 것. 부터 시작하죠. 어떤 것에는 두 크게 제일 먼저 두 가지 것으로 나뉘죠. 뭐 할 수 있는 것과 countable가 그렇죠? 그렇죠. countable가 uncountable로 나뉜다. 그래서 지금 countable은 다 정리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규칙 복수형과 불규칙 복수형이 있다고 했죠. 그럼 uncountable에는 총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렇습니까? 뭔가를 만드는 재료. 그렇습니까? 뭐 양털, 뭐 얼음, 그다음에 물.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 빵, 밀가루, 쌀,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추상명사. 추상명사. 내 어디 속에 있는 거죠?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죠. 됐습니까? 마음 속에 있는 것들. 됐습니까? 마음 속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우리말로 외국에서 마음 속에 있는 거. 아, 심장. 심장이 마음 속에 있는 건가요? 그건 셀 수 있는 명사죠. 그쵸? mind. 그렇죠? mind, a mind, two minds 하지 않죠. 또 평화, 슬픔, 분노, 배고픔, hunger 이런 거. hungry는 형, 그렇죠? hunger. hunger가 명사죠. hungry는 형용사고요. anger, anger가 뭐였어요? anger. 화, 그렇죠? 화남. 알겠습니까? peace, 뭐야? peace. 평화, love. 사랑, 동사도 되지만 명사도 되죠. 그러니까 뷰티, 아름다움, 뷰티풀 말고 뷰티. 그런 것들이 뭐다? 추상명사.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유명사. 이 세상에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문장에 어디 가든지 항상 대문자로 쓰는 것들. 네, 보겠습니다. 고유명사부터 뭐 저스틴, 서울, 선데이, 메이, 뭐 구미, 대구 이런 것들 있죠? 메이 네? 사람이네. 예, 5월, 5월. 아, 5월. 아, 그 조종사네. 5월. 됐습니까?
뭐 요일, 요일 이름이라든지 월 이름 이런 것들 앞에 어도 쓰지 않죠. A Sunday 이런 거 본 적 없죠, 여러분들. 그렇죠?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 추상명사 보겠습니다. Love, peace, health, hope, news, beauty 이런 것들 보이죠. 그래서 뉴스가 뭐예요? 소식이요. 그렇죠, 소식이죠. 자, 뉴스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얘기하겠어. 뉴스를 뉴스. S보고 복수형이다 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있어요. 뉴스는 셀수 없는 명사고 그냥 S로 끝났을 뿐이야. 알겠습니까? 이거 복수형 아니야. The news are surprising 하면 안 돼. 뭐라 그래야 돼? The news is surprising 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나. 됐습니까? 그 다음에 juice, sugar, air, money, paper, furniture.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뭐 bread 이런 것들이죠. 그쵸? juice 뭐예요? 주스죠? sugar 뭐예요? 설탕. 설탕이죠? 그러면 여기에 저 sugar 반대만 나는 거 하나 쓰면 되겠네. sugar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가 있어요? salt도 있겠죠. 그러면 salt, air 뭐예요? air, money 돈이고 paper 종이, furniture 뭔지 모르죠? furniture. furniture 뭐예요? 가구죠, 가구. 됐습니까? 퍼니처 못 셉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A piece of furniture. A piece of furniture. 무슨 가구예요? 응? 아, 무슨 가구예요? 이런 거 집에 있는 뭐 책상, 뭐 소파 이런 것들. 그 뜻의 가구예요. 예. 됐습니까? 퍼니처 못 셉니다. 됐습니까? 가구 하나는 뭐라 그런다고? A piece of furniture. 한 조각, 한 점이라고 그러죠. 한 점, 한 점에 가구, a piece of furniture, two pieces of furniture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물질 명사 뭐 일정한 모양이 없는 물질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근데 예? 워러도 당연히 되죠. 여기 점점점점 있잖아. 이거 다 쓸까? 오늘 밤 셀래? 됐습니까? 당연히 워러 들어가겠죠. 예, 근데 일정한 모양이 없는 물질을 나타내는 명사라고 써있긴 한데, 선생님, 브레드 일정한 모양 있고, 퍼니처 일정한 모양 있고, 페이퍼 일정한 모양 있는데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생각에 포함되는 것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쓰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뭐, 케이크,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어, 케이크 하기도 합니다. 어, 케이크는 뭐의 줄임말이다? 어, 피스 오브 케이크의 줄임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셀수 없다라는 거는 뭐 취급한 거고, 물질 명사 취급한 거고, I make a cake 할 때는 뭐로 취급하기도 한다? 일반 명사 취급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아이씨 이상해, 빵은 씨 뭐 분명히 모양이 있는데 왜 물질 명사인 거야 라고 따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피자 셀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A piece of pizza, two pieces of pizza. 그러니까 선생님, 이건 분명히 피자, 피자가 왜 모양이 없습니까? 선생님, 모양이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쓰는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 번 많은 읽기 문제를 푼다던가 많이 소리내어 읽으면서 저절로 익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상명사 설명 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늘은 숙제가 시작되겠군요. 그럼 다음 계속해서 다음 과는 뻔합니다. 물질, 예? 물질 명사의 수량 표현에 대한 거죠. 물질 명사의 수량 표현. 자, 물질 명사의 수량 표현은 그래서 그것을 자, 이 용기는 그 사람 참 용기 있네 라는 뜻이 아니고 영어로 뭐예요? 그렇죠. 컨테이너를 얘기합니다. 컨테이너. 그러니까 통이죠. 통. 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측정하는 단위. 단위에 뭐 단위 아무거나 얘기해봐. 단위 뭐가 있나? 킬로그램. 또. 센티미터. 센티미터. 또. 리터. 그렇죠? 리터. 그런 것들을 보고 단위라고 얘기하죠. 무게의 단위 킬로그램이 대표적이죠. 그램이 대표적이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의 단위 대표적인 뭐가 있어요? 미러가 있죠? 그래서 미러가 있고. 그 다음 부피의 단위 대표적인 뭐가 있나요? 리터가 있죠, 리터. 그니까,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water 같은 경우에 a glass of water 한단 말이에요. glass of water. a cup of water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뭐 잠깐 먼저 얘기하면요, 컵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데 주로 담아 먹는 건 뭔가요? 워럴. 자, 우리는 막 쓰는데요. 얘들은 구분을 하나 봐요. 글래스는 이렇게 생겨서 유리로 된 것들이죠. 그렇죠? 속이 투명하게 보이죠. 됐습니까? 머그컵. 지금 머그컵이죠. 여기 담아 먹는 건 뭐가 있나요? 커피. 티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됐습니까? 이런 데 담아 먹는 건 뭡니까? 워러나 주스 이런 게 있죠. 알겠습니까? 예, 이런데 워러나 주스를 담아 먹으면 어색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애들은 문화예요, 문화. 우리는 뭐 그냥 막 쓰죠. 그렇죠. 근데 애들은 구분해서 사용한답니다. 용기를, 통을. 예, 그래서 물 한 잔은 뭐라 그런다? A glass of water. 그럼 물 한 병은 A bottle of water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꼭 글래스를 써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1리터의 물. A liter of water.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잔의 물 해볼게요. 두 잔의 물. 두 잔의 물. Water. 그렇죠. To 쓰고 es 쓰면 되겠죠. Two glasses of water. Of water. 알겠습니까? Okay. A bottle of water 이렇게 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a cup of coffee, a cup of tea 여기 있죠. 됐습니까? 한 잔의 커피, a cup of coffee. 두 잔의 커피, two cups of coffee. 됐습니까? Two cups of coffees 이지 마세요 제발. 그런 애도 있어요. 그 다음에 a glass of water, a glass of juice, a milk도 있죠. A glass of milk 이렇게 씁니다. 됐습니까? A bottle of oil, a bottle of beer, a bottle of wine. Beer가 뭐예요? Beer. Wine은 포도주죠. 그렇습니까? 한 병의 이렇게 얘기하죠. 오케이. 그래서 beer 어디에 담아 먹나요? 컵을. Beer. 오케이. 그래서 a glass of beer 하겠죠. 한 잔의 맥주, a glass of beer. 그렇습니까? 오케이. 얘 어디 담아 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a glass of wine 있습니까? 그다음 piece가 조각 이 뜻입니다. 조각, 덩이 됐습니까? 그래서 종이 한 장, a piece of paper 됐습니까? 치즈 한 조각, a piece of cheese 됐습니까? 케이크 하나, a piece of cake. 피자 한 조각, piece of pizza. 빵 한 조각, a piece of bread 됐습니까? 다음 slice. slice는 칼로 이렇게 잘라낸 걸 slice라고 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칼로 잘라낸 피자 한 조각, a slice of pizza, a slice of bread, a slice of cheese. 그 다음에 spoonful이 뭘 것 같아요? spoonful. 그래서 한 스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저 두 스푼의 설탕 해볼까요? 두 스푼의 스푼, 아니 설탕. Two spoonfuls of sugar 하면 되겠죠. Two spoonfuls of sugar, two spoonfuls of sal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복수형은 단위만 셀 수 있고 뒤에 거 못 센다고 했으니까 two slices of pizza, three cups of coffee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앞만 길어봤자 it, 앞만 길어봤자 day.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부정관사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또 부정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그건 뭐의 의미가 아니라고 또 얘기합니다. 아. 이 not의 의미가 아니래요. 아닐 부자의 정할 정자야. 정해지지 않은 어떤 명사한테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말이라 이 뜻입니다. 됐습니까? 예? 오케이. on은 on 있는데요. 부정공사 on은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이죠. 셀 수 있어야 됩니다. a money, a water. 안 된다 했죠. water가 수채화란 뜻일 땐 a water 된다 했지만 뜻에 따라 무조건 어? water, water 앞에는 어가 뭐다? 이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와, 온다면 얘 뜻이 뭐가 아니란 얘기야? 물이 아니란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럼 time 앞에 or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죠. 무슨 뜻일 때? 번. 그렇죠. 번 횟수란 뜻일 때는 a time, 한 번. 이게 뭐 이때 어는 무슨 뜻이야? 원의 뜻이죠. 근데 원 타임은 쓰지 않죠. 원 타임 대신 쓰는 건 뭐예요? 원스를 만들어 놨죠. 그렇죠. 투 타임즈도 안 쓰죠. 투 타임즈 대신 쓰는 건 뭐예요? 그렇죠. 트와이스를 쓰죠. 그 다음부터는 three times, four times 쓰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 앞에 어라 어를 쓰고 못 쓰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얘 뭐에 달려 있는 거다. 이 단어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뜻. 무슨 뜻으로 쓰였느냐에 따라서 어나 언을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어, 워러가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워러가 물일 때는 안 되지만 수채화 그림이라 뜻일 때는 어, 워러라고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부정거에서 어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앞에 써서 무슨 뜻이다? 원 이라는 뜻으로 불특정한 하나. 자, 이 말이 맨날 뭐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뭐 그냥 선생님은 혼자 영어 공부했기 때문에 뭐 책 사가지고 보면 아무도 안 가르쳐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 불특정한 하나가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 불특정한 하나라는 의미가 뭐냐? 어떤 대화나 글에서 몇 번째 등장한 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처음으로 등장한 것 하나라는 그 뜻입니다. 불특정한 게 도대체 뭐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책을 한 권 샀는데 뭐 그 책에 대한 얘기를 쭉 한다. 그럴 때 뭐 나는 어제 책을 샀다 할 때는 I bought a book yesterday. 그 다음부터 그 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때는 a book이 아니고 뭐예요? The book 이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특정한이 무슨 의미인지를 얘기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원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거 하나의 뜻입니다. 어의 첫 번, 어의 첫 번째 의미 무슨 의미? 원. 됐습니까? 두 번째 의미 매, 뭐뭐마다. 이거는 옆으로 좀 갈게요. 매, 뭐뭐마다. 이때는 다릅니다. 이때는 원이라고 했어요. 이때는 원이라는 의미지만 이때는 무슨 뜻이죠? 원이 아니고 every나 per의 의미다. 됐습니까? per가 뭐뭐마다, 뭐뭐당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나 설명했어. 이 천재들 안 적어도 다 아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중 어의 뜻이 다른 것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는 one 이란 뜻도 있지만 every per의 의미가 될 때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one 이란 뜻도 불특정한 뭐 이게 나오죠. I eat an apple for breakfast. 나는 몇 개의 사과를 먹는단 말이야? 사과 한 개 먹는단 말이죠. 왜 때문에? 뭐 아침 식사로서 이 말이고. 그러니까 아침 식사로서 사과 한 개를 먹는다. You are a student. 여기에 어는 뭐가 아니다. 이때 어는 원으로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정해지지 않은 unspecific. 그렇습니까? You are one student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I eat one apple for breakfast는 되지만 you are one student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You're a student. 넌 학생이잖아. 이때 원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뭐마다라 그랬죠. I visit my uncle once one month가 이거 원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고 뭐뭐? Every 또는 뭐? Per. 됐습니까? I visit my uncle once per month. Once every month.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더라? How many times do you visit your uncle? How many times 또는 뭐에 대한 대답? How often? 빈도를 나타내는 말이죠. 됐습니까? Once one month가 아니라 했어. 여기는 안 써 있는데 여기도 one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됐습니까? 이해됩니까? 네. 오케이. 이걸 왜 자꾸 얘기하냐? 여기다가 밑줄 걸었고 다음 중 one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을 고르세요. 있는 것을 고르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떨 때 어를 쓰고 어떨 때 언을 쓰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엔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자음의 앞에는 어고요. 그 다음에 모음이면 언을 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모음이고 뭐가 자음인지는 조금 더 아까 전에 앞에서 내가 설명했죠. 모음은 뭐가 모음이라고 그랬다. 아, 에, 이, 오,
에 이런 것들이 모음이라 그랬어. 그러면 영어에는 이건 없어. 이 소리는 없어. 이거 뭐야 이거? 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영어에서. 아예 없어. 존재하지 않아 영어에서는. 왜냐고? 으를 소리 취급을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으 소리는 아예 뭐 자음도 아니고 모음도 아니야. 아예 소리가 아니야. 없어. 없는 소리야. 으라는 소리는 존재하지 않는 소리야. 됐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 이름 중에서 으 들어가는 걸 영어로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기 있네. 그렇죠? 그 다음에 너는 으 안 들어가네. 너도 으 안 들어가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은 이런 거 있죠. 은. 그렇죠? 은 이거를 뭐 이렇게 하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뭐 사실은 또 나타내기가 매우 어려워요. 은 같은 소리. 아니요. 어? 아니요. 뭐 귀금속 은? 실버. 그니까 다 실버. 그니까 예. 네, 그래서 a box라고 합니다. a box. 자, 근데 여기에 u는 소리가 뭐예요? u죠 이거. 이거 이 u는 uniform이죠. 그러니까 u 소리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말의 모음이지만 영어의 자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un uniform이 아니고 뭐다? a uniform.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 짝대기 하나 더 붙인 것들이죠. 뭐 야, 예, 여기 하나 더 붙이기 힘들고 요, 유, 예. 그 다음에 또 있었죠. 뭐, 워, 뭐, 위 이런 것도 있죠. 와, 왜 이런 것들. 이런 건 전부 다 뭐다? 자음입니다. 자음. 모음이 아니야. 자, 그리고 여기에 살짝 숨겨놨어요. 첫 글자가 자음이라고 그래서 첫 발음이 자음이라고 그랬어. 알죠. 그렇죠. 첫 발음이지 첫 글자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죠? 됐습니까? boy 앞에 boy죠. 그렇죠? 근데 정직한 소년 할 때는 뭐예요? an honest boy죠. honest boy. 됐습니까? honest가 아니죠. honest. 그래서 an honest boy. 한 시간도 마찬가지죠. 한 시간 an hour. 됐습니까? 그래서 발음이 자음이고 발음이 모음이다라는 거. 글자가 아니라 해서 글자 규칙이 아니라 했습니다. 글자 규칙이 아니고 뭐다? 소리 규칙이다. 그러니까 소리 규칙이다. 그래서 a pretty girl 했고요. an orange 하고 있죠. an orange, an hour, an old man. a man이었는데 old를 넣으니까 an old man.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an old man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이 an을 쓴 이유는 old 때문에 쓴 겁니까? man 때문에 쓴 겁니까? 그렇죠. man 때문에 쓴 거죠. 그렇죠. 그렇죠? man이 한 명이니까 썼는데 근데 여기 소리가 o 소리가 끼어들어서 어가 뭐로 바뀐 거다? 어가 an으로 바뀌는 거죠. an old ma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제 좀 풀어보시고요. 아 참, 이 앞에 이거 안 봤구나. 잠깐 다 전 페이지 잠깐 가세요. 뭐 여기. 아. 뭐 그린티가 뭔지 알죠? 그린티. 녹차. 레드티. 예. 잘 아는. 것도 몰랐네. 난 네가 몰랐어. 안 말해. 블랙티 먹게. 블랙 티 뭐? 블랙 티 뭐? 아닌데. 까만 색깔 티. 블랙 티. 블랙 티셔츠. 커피 맞죠? 누가 샀어? 생 커피가 뭐? 어? 커피. 커피요 커피요. 자, 이 앞에 MP3 플레이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에. 요즘은 잘 안 쓰지만. 그렇죠? MP3 플레이어 앞에 어를 넣을까? 언을 넣을까? 언. on MP3 player. 왜? MP. 그렇죠. on MP3 player라고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음프3 player 아니죠. 그렇죠. MP죠. MP3. 에 소리죠. 에 소리. 영어 발음 기호로 적으면 이렇게 생긴 소리죠. 그렇죠? 에, 얘를 읽으면 엠, 피, 쓰리, 플레이, 그 다음에 on
MP3 player 그러죠. 비읍이 아니고요. 비읍이 아니고 쓰소리요. 쓰소리. 비읍이요. 예예. 경기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가 했잖아. 예. 지가 했잖아. 예. 그래서 이런 모음 소리 때문에 on MP3 player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오케이. 근데 좋은 MP3 player라고 해볼게. 그렇죠? 그럼 뭐예요? Good MP3 player. 굿이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민규한테 시켜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읽지? Island라 해서 island. Island 뭐 뜻이야? Island. 처음이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제주도. 잘 아시네요. 얼굴도 보게라. 그 다음에 Only Sun이 뭔 뜻이야? Only Sun. 외동. 외동하늘. 그 다음에 University가 뭐예요? University. 대학교. 대학교. 액터가 뭐예요? 액터. 남자. 아, 여자. 네. 여자. 여자 배우는 액트리스인데요. 뭐? 액터. 남자 배우. 액트리스. 네. 그다음 정관사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는 무슨 관사 배웠지? 부정관사. 부정관사. 부정관사가 낫이 아니고 뭔지라 했지? 아는지. 네? 정해지지 않은. 그렇죠. 정해지지 않은 뭔가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정관사는 정해져 있는 거. 그렇죠. 정해져 있는 게 도대체 뭔데? 확정. 확정. 자, 정관사 더는 첫 번째 앞에서 말했던 것과 동일체, 완전 똑같은 거, 동일한 걸 다시 얘기할 때 더를 쓴다. 그렇습니까? 또 얘기했죠? 어떤 거? 특별한 거. 특별한 경우. 특별한 경우는 아니죠. 첫 번째, 이 세상에 몇 개밖에 없어서. 이 세상에 한 개밖에 없어서. 그렇죠? 고유명사 말고.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에 또. 아니라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 됐습니까? Open the window, open the doo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특별한 경우. 뭐가 있어서? 최상급이 있어서 듣고. 그 다음에 뭘 나타내는 말, 순서를 나타내는 말.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뭐 달리기 했어. 달리기 해갖고 첫 번째로 들어온 선수를 보고 뭐라 그럴까? The first runner. 그겠죠?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뭐라 그럴까? The most beautiful girl 이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그 정도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정관사 더는 뭐 특정한 건, 명확한 건, 명확한 게 바로 이겁니다. 명확한 거. 명확한 건 앞에 말한 것 또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거. 됐습니다. 쓰며 명사의 종류나 단복수. 저기 분명히 여기 써 있어. 자, 채영아 뭐하니? 됐습니까? 이게 뭔 뜻이야? 이 부분의 뜻이 의미가 뭐야? 명사의 종류에 관계없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추상명사든 물질명사든 쓸 수 있단 말이야. 더 됐습니까? 추상명사든 그 물 The water 물질명사였죠? 됐습니까? 그러한 평화 The peace 됐습니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책들 The book 됐습니까? 관계없이 쓸 수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막 재영이가 여기에는 왜 뭐 했는데 뭐 S가 있어서요. S 있고 꼭 상관없다 그랬어. 제발 착각하지 마. 그러니까 더 뒤에는 단수, 복수, 뭐 셀 수 있고 꼭 다 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얘기할 때 I have a box, the box is heavy. 왜 문장을 두 개로 설명할까? 뭐라 그랬어 앞에서는? 앞에서는 그래 뭐라고 얘기했어? 나에게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가 어떻다? 무겁다. 여기서 무겁다고 얘기한 상자는 내가 여기에서 말했던 그 상자하고 똑같은 거죠. 동일한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close the door please. 만약에 저 문이 열려있는데 내가 close the door please 했는데 재영이가 갑자기 집에 뛰어가갖고 막 집에 문 닫고 오진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거 얘기한 건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그거 더를 쓴단 말이죠. 그 다음에 무슨 시가 있을 때 무슨 시가 있을 때 무슨 시 있을 때 어떤 시 있을 때 더를 씁니다. 자, 왜 그런지 봅시다. The dog under the tree is black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뭐 공원에 갔더니 개가 많이 있어. 어? 저쪽에서 뭐 벤치에다가 오줌 갈기고 있는 개도 있고 막 주인이랑 같이 산책하고 있는 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정신없이 막 먹을 거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 개도 있고 똥 싸고 있는 개도 있고 많아. 근데 이 문장은 그 많은 개 중에 어떤 특정한 개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개 중에 어떤 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어떤 개? 그렇죠. 나무 밑에 있는 개가 까만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살짝 뭐 하는 느낌? 이렇게 하는 느낌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뭘 쓴다? 더를 쓴단 말이죠. 아무 개나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어떤 특정한 개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더를 쓴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 유일한 것 The moon, the earth, the sun, the sky, the sea. 에? 뭐라고? 하나씩 배틀 뭐? The sea, the sky, the moon, the sun. 이런 경우에 더러 쓴다. The moon moves around the earth. 달이 움직인다. 뭐 달이 공전한단 말이죠. 지구를 공전한다. The moon moves around the earth. The moon, the earth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Jesse plays the cello 그러고 있죠. 뭐? 뭐는 특별해? 악기는 특별하대요. 그러니까 얘 어떻게 읽죠 얘? 첼로. 그렇죠. 셀로 아니죠. 첼로죠. 자, 그 다음에 발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떨 때는 the고 어떨 때는 the인지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요 발음하고 그 다음에 요 발음하고 똑같은 소리 내는 방법은 똑같은데 저 소리가 다른 게 얘는 공통점은 뭐? 혀를 무는 거죠. 그렇습니까? the 그러니까 어떨 때는 the고 어떨 때는 the냐. 그래서 읽어볼까요? The moon, the east, the earth. 됐습니까? 네, 어 소리죠? earth 할 때 이런 소리 나죠. 어 소리. 그쵸? 이게 어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밑에 빈칸에 어, 언중 알맞은 거 해라. 뭐. 얘는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이거? 서머스죠, 서머스. 그래서 서머스. 얘는. 루시. 자, 그다음에 이 책이 안 나와 있는 거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 뭔데? 어려워. 다음 부분에서 선생님이 쓰는 문장에서 틀린 부분 있으면 고쳐주세요. 오케이. I lost the book. 내가 뭐 했대요? I have to find the book. 뭐라고 그러고 싶은 거야? 책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난 책을 잃어버려 갖고 뭐 이거 뭐 해야만 한다는지 알죠 이거. 나는 찾아야만 된대죠 책을. 그렇죠? 틀렸어.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맞나요? 틀렸나요? 맞아요. 틀렸죠. 그렇죠. 어떻게 고쳐야 돼? 그렇죠. 내가 지금 찾겠다고 한 것은 내가 앞에서 말한 책과 동일한 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써야 돼? The book이죠. 그렇습니까? 근데 두 번째 말도 똑같습니다. 난 책을 잃어버렸대죠. 이번에 뭐 해야 봤는데요? 사야만 된대죠. 뭐를 사야 되겠대? 그 책을.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렇죠? 자, 여기서 사야 되겠다는 건 이 책하고 똑같은 책을 사야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종류만 같고 다른 책이죠. 동일체입니까? 동일체가 아닙니까? 동일체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더 북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렇죠. I have to find it. 그럼 어 북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I have to buy one. 나 하나 사야 되겠어. 됐습니까? I lost my book. 책을 잃어버렸는데 나는 그 책을 사야만 되겠어. I have to find it. I have to find the book. 그 책 찾아야만 돼. I lost my book. 내 책 잃어버렸어. I have to buy a book. 난 책 한 권 사야만 되겠어. 자기가 잃어버린 책을 지가 삽니까? 예. 그렇죠. 아, 그렇죠. 친구가 내 책을 훔쳐갔어. 어, 이거 내 책이잖아! 내가 살게. 이럽니까? I have to buy a book. I have to buy one. 됐습니까? I have to buy it 하면 되겠어요? 나 그걸 사야 돼. 똑같은 걸 사면 안 되겠죠. 나는 한 권의 책을 사야 되겠다. 됐습니까? 정리됐어요? 네, 위에 건 맞죠? 저, 나는 책을 한 권 잃어버린 게 아니고 몇 권 잃어버렸어요? 여러 권 잃어버렸죠. 그래서 I have to find the books. 여기서 찾아야 되겠다는 건, 이 찾아야 되겠다고 얘기한 이 책은 이것과 동일한 책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the books죠. 그러니까 또 책을 또 잃어버렸어요. 이게 맨날 책을 뭐 잃어버리나요? 여러 권 잃어버렸어요. I have to buy the book. 나는 저, 여기에 말한 이 책은 이것과 동일한 건가요? 그래서 이건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없어야 되겠죠. 어는 못 쓰니까.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되돌아가서 얘는 더북이었고 더북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예, 얘는 어북이었고 원이었다. 그럼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목적격인데? 그렇죠. I have to find them.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럼 얘를 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원즈. 그렇습니까? I have to buy ones. 눈치가 있네. I love my book. I have to buy ones. 그렇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What are you doing? Okay,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 뭘 안 쓴단 말이야? 어 또는 더를 쓰지 않는 경우죠. 그러니까 자 선생님이 공부할 당시를 기억해 보면 이거 외운 거 되게 짜증났어요. 어려워. 네. 그렇죠. 그냥 왜 짜증났을까요? 막무가내로 외우려고 했으니까. 그렇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도 별 다른 건 없습니다. 남의 나라 말이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외울 수밖에 없는 건 기본이긴 해. 남의 나라 말인데 뭐. 그렇죠? 내가 쓰는 말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가 해결해준다? 뭐가 해결해준다? 여러분 봐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거죠. 자, 봅시다. 식사, 운동, 경기, 과목,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는 관사를 안 쓴다. 뭐래. 설명해 놓으면 되게 어려워 보여요. 됐습니까? 아침 먹는다. Have breakfast. Have a breakfast. Have the breakfast가 아니고 뭐? Have breakfast. 점심 먹는다. Have lunch. Have dinn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거 많이 얘기했죠. 운동, 경기는. 그렇죠. 축구하다. Play soccer. Play basketball.
그쵸? 그 다음에 수학 공부하다 study math, 영어 공부하다 study English. 맞습니까? 자, 이 말은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말이란 말을 빼주세요. 왜 빼야 되느냐? They go to school, 버스를 타고 by bus. 근데 by bus하고 똑같은 표현 전에 한번 가르쳐줬는데? 근데 또 까먹죠, 그쵸? 뭐 하고 왔다? On a bus. They go to school on a bus. 버스 타고서 by bus on a bus. 그러니까 교통수단에서 뺀 게 아니고요. by 때문에 빠진 거예요. by. 그래서 좀 고쳐서 얘기하면 by 뒤에 뭐가 오는 경우에 교통수단이 오는 경우에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될 거냐? 아니야. by a bus, by the bus 이런 게 보이면 여러분들 뭔가 어색하게 느껴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돼? 그렇죠. by bus, by bike.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자전거 타고 by bike. 그러니까 오케이. 버스 택시 타고서 by taxi, in a taxi 하면 되겠죠? 내가 설명하는 거 좀 할까? 알겠습니까? 차 타고서가 뭐라고 내가 방금 설명한 것 같은데 차를 타고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차 타고 뭐? In a taxi, by taxi. In a car, by car. 있습니까? 오케이, 근데 by를 안 쓰는 것도 있죠? 걸어서? On foot. 있습니까? On feet 아니죠? On foot이죠? 왜 on feet이 아닐까? 얘를 지금 뭐 취급하고 있어? 물체 취급하고 있어? 아이디어 취급하고 있어? 바이를 쓰면 아이디어 취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어를 못 쓰고 복수형도 당연히 안 되겠죠. 어를 못 썼다는 얘기는 복수형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는 7시 아침 먹습니다. I have breakfast at 7. 자, 이거는 뭐가 해결하는 거야? Have breakfast, have breakfast, have breakfast, have lunch, have dinner. 됐습니까? 이게 해결해 주는 거죠. 이게 이걸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Have a breakfast. 이상한데 뭐지? Have breakfast too. 뭐지? Have breakfast, have breakfast, have dinner, have lunc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축구하다 play soccer. 됐습니까? 토요일마다죠. 그 다음에 수학 공부하다 study math. 됐습니까? 국어 공부하다 study Korean. 영어 공부 study English. 그렇죠? 그 다음에 과학 공부 study science, 사회 공부 study social studies, 알죠? social studies. 오케이, 그다음 그들은 학교 간다 they go to school, 버스 타고 by bus. 여기 교통수단을 관사 안 쓴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the bus is coming fast가 틀렸단 얘기가 되니까 이건 완전 잘못된 설명이에요. 이거 됐습니까? by를 쓰는 경우에 by 뒤에 오는 교통수단은 아이디어 취급하기 때문에 뭐 어도 더도 안 되고 복수형도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근데 on a bus, 뭐 on a bike 이렇게 할 때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설명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그다음 이 말도 좀 어렵습니다. 시설물이 본래 목적이나 기능으로 사용될 때 관사를 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거하고 좀 비슷한 거야. 그렇습니까? 교통수단을 나타낼 때 by 뒤에 뭐 취급한다고? 아이디어 취급한다고 그랬죠. 자, school. 스쿨에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친구랑 뭐 일요일날 학교에서 만나서 놀려고 만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go to school이야, go to the school이야. 그때는 go to the school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스쿨을 스쿨 용도로 안 쓰기 때문에. 이거 저 앞에 설명한 적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 수업하러 갈 때는 뭐? go to school. 침대에 자러 갈 때는 뭐? go to bed. 그렇습니까? 학교에서 수업이 끝난 후에 after school, after the school이 아니란 말이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죠. 교회에 친구랑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예배 보러 가는 거 뭐? go to church. 자, 이거를 여러분들 또 잘못 착각해서 go to the school, go to a school 이거 안 된다가 아니야. 써야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내가 물어봤어. 친구한테 where are you going? 이라고 물었어. where are you going? 이런 상황을 가져가는 거지. Where are you going? 이라고 물었어.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그 친구가 I am going to school 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고, 다른 애는 I am going to the school 이라고 말한 친구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A하고 B 상황 중에서 Y라고 이 사람이 다시 물을 수 있는 경우는 뭐야? 어느 거야? 그렇죠? B겠죠. 그렇죠? 이거는 Y라고 물을 필요가 없죠? I'm going to school이라고 말한 애는. 그렇죠? 왜 가는 거야? 왜? 그래서 수업 들으러 가는 거죠. 근데 친구가 I am going to the school 여기에 더를 쓰는 이유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 학교에 간다는 뜻으로 더를 쓴 거죠. 그러니까 I'm going to the school 그랬어. 그럼 당연히 뭐라고 묻겠어? Why are you going to the school? 왜 학교 가는 데라고 묻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 간단하게 더가 없고 있고 이 차이일 뿐인데 그 속에 담고 있는 뜻이 많은 거죠. 그렇죠? Go to school은 자기가 학교에 가는데 뭐하러 간다는 얘기까지 들어있는 거야. 공부하러 간다는 얘기인 거야. 됐습니까? 근데 go to the school 그랬어. 아, 자기가 어디 가는데? 학교에 가는데 공부하러 가지는 않는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이 더 하나를 넣고 뺐을 뿐인데. 이해가 됩니까? 그 말이 지금 얘들은 뭐 취급당하고 있다? 물체 취급, 어떤 건물 취급 받는 게 아니고 뭐다? 아이디어 취급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셀 수 없기 때문에 어도 못 넣고 더도 다 안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보래요. 뭐 my father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공에 간다 말을 가르친다 공을 한다 공과 후에 친구가 공을 한다 늦게 자러 간다. 늦게 자러 가다가 뭘까? 늦게 자러 가다. Go to bed late이겠지. 그 다음에 누구는 내 친구들은 언제 일요일날 뭐한다? 야구한다. 시제는 현재죠. 그렇죠. habit을 얘기하고 있죠.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간다. 시제는 현재 habit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 그래서 there plus be 동사에 대한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there plus be 동사는 많이 얘기했죠. 조목 선생님이 야 얘들아 there is까지만 듣고 알 수 있는 사실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뭐라고 하고 있다? 뭐뭐가 있다? 언제? 현재? 몇 개? 한 개? 그럼 이거를 이걸로 바꿀래? There was.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를 과거로 그대로 놔두고 복수로 바꿀래? 그러면 there were. 그 다음에 과거를 다시 현재로 한 다음에 복수할 거야? There are. 그 다음에 시제를 미래로 바꿀 거야? 미래. 그래서 어떻게? There will만 하면 돼? 있을 것이다. There will be.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현재, 과거, 미래 다 살펴봤네요.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there, be 동사는 있다란 뜻으로 there는 자, 이거 뭔 얘기한 거냐? 여기에 있는 there 있죠? 여기에 있는 there는 뭐하고 다르다? I go there 할 때 there하고는 다른 뜻이다. 이 there는 뭔 뜻이야? 그렇죠. 이건 거기에죠. 하지만 여기에 대어는 지금부터 뭐뭐가 있다라고 얘기할 거니까 잘 들어! 라는 뜻이다. 됐습니까? Okay. There is 단수명사겠죠? There are 복수명사. There is a picture on the wall. There are pictures on the wall. 그 다음에 없다. There isn't죠. There isn't a picture on the wall. 뭐, 그 다음에 There is no picture on the wall 해도 되겠죠. There is no picture on the wall. There is no. There aren't 해도 되겠죠. There aren't any pictures on the wall 해도 되겠죠. 그렇죠? 뭐라 그래야 된다고 재영아? There 뭐라 그래야 된다? 응? 뭐라 그래야 된다고? 오케이. 뭐라 그래야 된다고? There aren't any pictures on the wall 해도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any 뒤에는 some하고 똑같죠? any 뒤에는 셀수
명사면 복수형. 됐습니까? 뭐라고 그래야 된다고? There aren't any pictures on the wall. 됐습니까? There are no pictures on the wall. 네, 묻는 거죠. Is there a picture on the wall? 그러니까 벽에 그림이 있나요? Is there a picture on the wall?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림 몇 개가 있니? 라고 물어볼까요? 얼마나 많은 그림? How many pictures 있니? Are there 벽 위에 on the wall? How many pictures are there on the wall? 됐습니까? 11개가 있다 할 거예요. 11개가 있다. 됐나요? 11개가 있다. There are 11 pictures on the wall. How many pictures are there? 여기 왜 are there지? Is there가 아니고? 복수니까. 됐습니까? How many pictures are there on the wall? 그럼 1년은 몇인지 물어볼게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1년은 몇인지 물어볼 준비 됐죠? 됐나요? 그래서 1년은 몇이니? How many days are there in a year? 그럼 되겠죠. In one year. 됐습니까? 1년은 며칠입니까? How many days are there in a year? 됐습니까? 그러면 하루는 몇 시간인지 물어볼게요. 됐습니까? 준비됐나요? 하루는 몇 시간이니? 가볼까요? How much time is there? 아, 그죠. 그럼 하루는 24 times인가요? 아, 하루는 24 times구나. 오, 하루는 24 times인가요? 그럼 뭐예요? 아, time이구나. 오. 됐습니까? 하루는 몇 시간이니? 영어로 물어볼까요, 다시? 하루는 몇 시간이니? 아, How many hours are there? 뭐? In a day. 하루는 몇 시간이니? How many hours are there in a day? There are 24 hours지. There are 24 times냐? 24번이 있어. 24시간이 있어. 네. 어? 됐습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며칠인지 물어볼 준비 됐죠? 그쵸? 일주일은 며칠이니? 준비 됐나요? 일주일에 며칠이니? 그죠? How many days are there in a week?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1년은 몇 달이니? 라고 물어볼 준비 됐죠? 그렇죠? 1년은 몇 달이니? 물어볼 준비 됐죠? 됐습니까? 1년은 몇 달이니? 그렇죠? How many months are there in a year?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1년은 몇 달이니? How many months are there in a year? 대답해 주세요. How many months are there in a year? 라고 물었더니 뭐라 그러면 돼요? 네, 완벽한 문장으로 대답해서 해주세요. There are 12 months in a year. 맞습니까? How many months are there in a year? There are 12 months in a year. 됐습니까? There are 12 months in a year. 됐습니까? 그 다음 일주일에 며칠인지 묻고 대답해 볼게요. 됐나요? 일주일에 며칠이니? How many days are there in a week? 그랬더니 뭐? There are 7 days in a week.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뭐 다 아는 모양이죠. 정리할 거 없는 모양. 시간에 대한 것들 다 아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렇죠? 먼즈 뭐 이런 거 다 알죠. 그렇죠? 부러워 죽겠어. 똑똑해서. 하루는 몇 시간이니? How many hours죠? How many time? How much time? 이딴 거 아니라 했어요.
아직 시간 단위 중에 안 했는 거 두 개 남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어? at 어디에 at? 응? 응? 오케이. 1분은 몇 초인지 물을 차려줘. 그렇죠? 1분은 몇 초니? 라고 물을 준비됐나요? 가볼까요? 1분은 몇 초니? In a minute. 하면 되겠죠. How many seconds? 하면 되겠죠. How many seconds? How many seconds are there in a minute? 하면 되겠죠. How many seconds are there in a minute? Okay. How many seconds are there in a minute? 됐습니까? How many seconds are there in a minute? 그럼 대답할 준비 됐죠? 여기 질문에 대한 대답? 됐나요? 가볼까요? 뭐라고 물었더니 How many seconds are there in a minute? 그랬더니 뭐라 그러면 돼요? 완벽한 문장으로 There are 60 seconds in a minut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뭐가 되어라? 필드가 뭐예요? 필드? 필드 들판? 그 다음에 펜스 케이스는 필통인 거 아실 거고요. 코인은 뭐예요? 코인? 동전이죠? 너무 쉬운 거 물어봐서 좋죠. 시즌이 뭐예요? 시즌? 계절. 오케이. 그 다음에 어뮤즈먼트 파크 뭐예요? 어뮤즈먼트 파크? 놀이공원 이겠죠 뭐. 그니까 편지가 뭐예요? 편지 포스트 letter 포스트가 포스트는 편지를 보내다 또는 우표 게시하다 네 게시하다 나 투어리스트가 뭐예요? 투어리스트 관광객 여행객 이렇게 해서 명사 파트 예? 다음 이제 리더스 뱅크 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숙제는 뭐? 그렇죠. 프로기죠. 끝까지요? 예. 뒤에 것도 해. 뭐? 아니? 그건 아직 아니지. 그거는 뭐 하고 아직 잘 몰라? 그거는 뭐 하고 어떤 수업 끝나고 나면 그거 하는 거야? 여기 이제 문제 풀겠죠. 여기 풀고 풀이 수업 끝나면 그 다음 하는 거잖아요. 예, 맞았어요. 그쵸? 근데 오늘 프리 수업 했는 데가 있죠? 예. 앞에. 그거 풀어 와야죠. 그거는 거기 있는 거, 해당되는 거 풀어 와야죠. 워크북에 있는 거. 귀찮죠, 그쵸? 예. 원래 선생님들이 한 작자들은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예. 그 다음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거 수업 했나? 이거 뭐였더라? 익스페리먼트 아니었나? 익스페리먼트? 아 이거 상징 했죠? 했어. 오케이. 수업이 뭐지? 이것도 했나? 했어요. 오케이. 메이스. 아? 메이스. 오케이. 어? 아 선생님이 안 깜빡하고 안 지워서. 자, 요거 할 차례죠? 됐습니까? 네. 잠깐 쉬다가 아 아까 쉬었잖아 참. 아 그래요? 그럼 2분 더 쉬면 되겠네.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뭐 쉬기 아까 쉬었는데 뭐 맞습니까? 오케이 number one number 39 category origin title jumping from a tree 그래서 origin이 뭐예요? origin origin 뭔데? B1
이제 기원이죠. 기원. Jumping from a tree. Jumping. 동명사의 현재 문사야. 동명사죠. 나무에서 뛰어내리는 것이죠. 자, 조사해 온 거 살펴보겠습니다. 예. Long ago in Australia, there lived a couple. 자, 일단 이 there 뭐예요? 이 there 뭔 뜻이에요? 이거 그렇죠. 이거 뜻 있어요? 예? 없어요. 없어요. 뜻 없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그럼 lived는 뭐로 바꿔서도 될까요? 그렇죠. 예, 당연히 뭐겠어요? 얘 대신에 그렇죠. There was a couple 하고 같은 뜻이죠. Long ago in Australia, there was a couple. 그러니까 뭐 이거 뭔 뜻인지 알죠? 이거 방금 배웠죠 이거. 그렇죠. 왜 더가 아니고 어죠? 그렇죠. 처음 나왔기 때문이죠. 첫 등장이죠. 그렇습니까? Long ago in Australia, there lived a couple. Okay. And the wife was unhappy because her husband treated her badly. Badly가 뭔 뜻이에요? 나쁘게. 무슨 시예요? 어찌가 꾸며주는 말은 나쁘게 treated 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treat a badly가 뭐예요? Treat a badly. Okay. 그것을 좀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a를 뭐하다? 학대하다 라는 뜻이겠죠. 그렇습니까? Treat a badly. 그니까 A를 학대하다 treat A badly. 확 in large가 아니고 in large가 아니고 학대. 한글 수업도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더라 이제. 네. 수업 막 하다 여러분들 뭐 영어랑 단어 이렇게 외우는데 보면 invoice라는 단어가 있어. invoice. invoice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송 이렇게 써 있어. 인보이스가 그럼 뭔 뜻이야? 그렇죠. 이거는 corpse죠. 죽은 사람을 보고 인보이스라고 하겠죠. 그렇죠? 이게 아니고요. 이게 뭔 뜻이냐면 내가 우편물을 보냈을 때 내가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라고 확인해 주는 거. 그걸 인보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어 공부할 때 싫어하는 게 뭐 싫어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안 했으면 하는 거 뭐? 단어 뜻 외우는 거. 이 뜻도 모르는데 이거 외워서 어디다 써먹을 거야? 어? 그래서 어디 속에 넣어서 제발 문장 속에 넣어서 공부하시길.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막 그 시중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학원들은 뭐 무슨 뭐 중등 필수 뭐 단어집 뭐 이러면서 우리도 하긴 하잖아, 그치? 네. 그래갖고 막 그 책을 막 교재로 막 이 책 사와 이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수업하는 데가 있어. 별로 좋은 건 아니야.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그렇습니까? 그런가요? One day she decided to run away, but her husband found out about her plan. 그래서 이거 to 뒤에 하던에 명형부. 그렇죠. 그녀가 뭐 했다? Decided 했다. To run away 하는 것을. 그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고 it이죠. She decided it. 그 다음에 found out에 대해서 found out은 뭔 뜻이든가요? 그렇죠. 원형은 뭐예요? find out. 그렇죠. 그래서 몇 번째 녀석이에요? her husband. 그렇죠. 과거형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적어놔야 될 건 뭐냐? 얘하고 같은 말 하나 가르쳐 주겠습니다. 알아내다는 이거하고 같죠. figure out. 알아내다, find out, figure out. 알아내다 라는 뜻입니다. 알아내다. find는 찾다 발견하지만 이런 걸 보고 수거라 그러죠. 두 단어 이상이 원래 한 단어 한 단어가 떨어져 있을 때의 의미와 달리 새로운 뜻이 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ran and ran through the forest but he kept chasing her. 에서는 through가 뭔 뜻인가요? through? Through the forest가 뭔 뜻인가? Through the forest. 그렇죠. 숲을 통과하여. 재영아. 재영아, 옜다. 됐습니까? think의 과거형 thought. 됐습니까? through죠, 이건 through. 얘도 다 똑같아 보이면 안 됩니다, 이제. 얜 thought죠, thought. 됐습니까? 이건 뭘까요? 이건 though죠, though. 비록 뭐뭐이지만 이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제발 이제 through하고 thought는 구분합시다. 그 다음 하나 더 쓰겠죠 선생님이. 그렇죠. thought. 됐습니까?
애들이 다 똑같아 보이면 안 돼. 선생님은 다 똑같아 보였었어. 실력이 남았어요. 맞습니다. 똑같아 보였었어. 중1 때. 그러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체이싱. 동명사입니까? 현재 분사입니까? 동명사. 동명사죠. 그렇죠. chasing her, her, in God. 그렇죠. 그러면 얘는 캡트의 목적으로 왔네요. 그렇죠. keep doing이 뭔 뜻이었어? keep doing. 계속하다.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라 뜻이죠. 그렇죠. 이거 to chase로 바꿔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요? keep. 그렇죠. keep은 누구처럼? 처럼 doing만 목적 to chase her 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 to chase 똑같은 의미를 유지하면서 이를 to chase her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얘를 어떻게 바꾸면 될까? But he bought to chase her 해도 그녀를 추적하는 것을 계속했다라는 뜻이 되죠. 이거 keeping으로 바꾼다고? is로 바꾼다? He is chasing her. 그건 현재 진행형인데? 모르겠어요? was. 아, was다. 힌트. can. 아, he can chase. can 뒤에 ing가 막 오는구나. 왜요? 이걸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문장의 뜻이 그가 그녀를 계속해서 추적했다 이 말이죠. 그는 뭐 했습니다? 계속했습니다. 뭐 하는 거? 그녀 추적한 것을. 그러니까 계속하다 뭐 continue 해도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얘 continue 성격이 오니까 chasing her도 되고 뭐도 돼요? chase her도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뭐 별로 서로 얘기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가 무슨 의도로 설명했는지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She climbed a tall tree called a banyan. 이거 콜의 몇 번째 녀석이에요? 3번째. 오케이, 어떻게 알았어요? 클라임드가 있다. 아, 클라임드가 있다. 그거보다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이게 뭔 뜻이에요? 키 큰 나무.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뭐 바뀐 무슨 시?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 어떤 시니까 명사를 꾸며줄 수 있죠. 그러니까 Does recall the banyan. He followed her up there too. 오케이, 대여는 he followed her up to the tall tree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The tree had long vines like ropes. 그래서 long vines like ropes가 뭔 뜻이에요? 줄 같은 동굴. 그렇죠. 됐습니까? 밧줄과 같은 긴 동굴. 됐습니까? The tree had long vines like ropes. 오케이, 그 다음에 tie A to B가 뭐예요? tie A to B. A를 B에게 묶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She tied a vine 누구에게? To her feet and jumped.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버튼인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her husband jumped too but without tying a vine to his feet. 그래서 without doing, without tying이 뭔 뜻인가요? without tying 묶지 않고서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그럼 묶음으로써는 뭐야? 묶음으로써 오케이. 그래서 뭐뭐함으로써 뭐뭐함으로써 그쵸? 뭐뭐함으로써는 또 얘기하죠. 그쵸? 오케이. by tying이라 했죠. by doing 뭐뭐함으로써 without doing 뭐뭐하지 않고서 with tying 아니고요. without doing 뭐뭐 하지 않고
예, 읽어볼까요? She left without saying goodbye. 가 뭔 소리야? 작별 인사 없이 그녀는 떠났다. 그렇죠. 됐습니까? 다음에 You can improve English by reading much. Improve 향상시키다죠. You can improve English by reading much. 뭐 뜻이에요? 너는 You can improve English by reading much. 많이 읽음으로써 영어를 향상시킬 수 있다. 맞습니까? 넌 영어를 향상시킬 수 있다. You can improve English. 어떻게? By reading much. 뭐뭐 함으로써 by doing, 뭐뭐 하지 않고서 without doing. 됐습니까? Okay. But her husband died. After this happened, the long vine saved the wife's life, but her husband died. Okay, save. 그래서 save가 무슨 뜻이 있던가요? 지키다, 저장하다, 구하다.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지키다. Okay. 구하다 라는 뜻이겠죠. 그렇습니까? 절약하다 라는 뜻도 있죠. 돈 절약하다. Save money. Save money. 잠시만요. 여보세요? 어. 오케이. 그 다음에 God please save me 가 뭐야? God please save me. 그렇죠. 구해달란 말이죠. 나를 구하다 save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Will you save the file or not? 뭔 뜻이야? Will you save the file or not? 저장할 거니 안 할 거니 save a file 뭐 하나 파일을 저장하다 뭐 나한테 물어봐 물어보겠습니다. 파이팅. 뭐 여기 안 물어봐도 돼. 시험 치는 것처럼. 예, 뭔가 실전처럼. 그래야지 자기가 뭘 알고 저를 뭘 모르는지 객관적으로 오브젝티브하게 파악이 되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fter this happened, Australians began to jump out of banyan trees for fun. 그래서 this를 우리말로 설명해줘. 이거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은 이후라는 뜻이잖아. After this happened의 뜻이 이런 일이 발생한 후인데 이런 일 뭐 어떤 일? 앞에 뭐 어떤 일이 생겼는데? 이걸 먹어. 어? 그거 그 그래서 디스는 뭐 대신 왔다? 암문당 대신 바이. 그렇죠. 디스는 뭐 대신 왔어요? 암문당 여기까지 대신 왔죠? 됐습니까? 디스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죠. 됐습니까? 아유 디스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렇죠. 이거 다 집어넣을 뻔했죠. 그렇죠. 됐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After that the wife was unappearing.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명형분의 명형부 명 그러면 좀 점프하는 것을 시작했다고요. 그럼 점핑 돼? 점핑으로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그렇죠. 왜? 둘 다 돼. 그렇죠. 비긴의 목적어니까. 됐습니까? 다음에 now this has become a popular sport called 번지 점핑. 그래서 this는 뭐 대신 왔어요? 내용상 디스는 뭐 대신 왔나요? 아, 네. 사이트 및 점프. 그쵸, 디스는 뭐 대신 왔어요? 요거 대신 왔죠. 됐습니까? Australians, 여기 EN 빼고 To jump out of banyan trees for fun has become이죠. 뭐 하는 거? To jump out of banyan trees for fun 하는 것이 뭐가 되었다? Popular sport. 콜드 당연히 몇 번째 녀석? 그렇죠. 그래서 a popular sport called 번지 점핑이 뭔 뜻이야? 번지 점핑이라고 불리는 거야. 불려져서. 그렇죠. 불리는 popular sport.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요런 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금 이제 중2들이 이번 시험에 요거에 대한 얘기 나와요. 여기에 콜이 들어갈 거냐, 콜링이 들어갈 거냐, 투콜이 들어갈 거냐 가지고 이번에 시험 치고요. 여러분들 미리 한번 봐놨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내용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Already. 어디서?
그래서 옛날에 저 오스트레일리아에 누가 뭐 했대요? 그렇죠. 한 커플이 살았다. 여기 아무 뜻 없죠. 됐습니까? 커플은. 그래서 누가 뭐 했대요? 오케이. 왜? 그렇죠. Her husband가 와이프를 뭐 했기 때문에? 학대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래야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was she unhappy? Because her husband treated her badly. 언제? 누가 뭐 했대요? 그가 달아나는 것을 결정했죠. 달아나기로 결정했습니다. But, 그러나, 누가 뭐 해버렸대요? 괜히 알아내버렸죠. 무엇에 대해서? 그녀의 계획. 뭐 하려는 계획? 그래서 달아나려는 계획을 눈치채버렸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달리고 또 달렸죠. 그렇죠. 어디를? Through the forest. 숲을 통과해서 막 뛰었죠. But, 남편이 뭐 했대요? 그녀 추적하는 것을 계속했죠. 계속 쫓아왔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뭐 했대요? 그렇죠. 뭘 올라갔어요? 어떤 높은 나무? 그렇죠. 반야한이라고 불리는 키 큰 나무를 기어 올라갔죠.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뭐 했어요? 따라 올라갔죠. 마찬가지로. 그렇죠. Followed her up to 했죠. 그래서 마침 그 나무가 뭐 했어요? 뭘 갖고 있었는데? 밧줄 같은 긴 저 덩굴을 갖고 있었고 그녀가 뭐 했어요? 뭘 묶었는데? 어디다가? 그리고 그녀가 뭐 했대요? 뛰었죠. 그렇죠? 근데 그녀의 남편도 마찬가지 점프했지만 어떻게 그러나 어떻게 점프했대요? 어떻게? Without tying a vine 한 상태로 그렇죠? 뛰어내렸대죠. 그래서 the long vine이 뭐 했대요? 구했죠. 뭘? 아내의 목숨. 그러나 but husband는 뭐 해버렸대요? 그렇죠. 그래서 after this happened 이런 일이 있은 이후로 누구들이 뭐 했대요? 호주놈들이 시작했죠? 뭐 하는 것을 to jump out of banyan trees 왜 때문에? 재미삼아 뛰어내리기 시작했고 이제 이러한 짓거리가 뭐가 됐다? 스포츠가 됐죠. 어떤 번지점핑이라고 불리는 같이 long ago in Australia They lived a couple The wife was unhappy Because her husband treated her badly Okay, 끝까지 크게 읽으세요. 재영씨 One day She decided to run away But her husband found out about her plan. But the husband found out. She ran and ran through the forest. She ran and ran through the forest. But he kept chasing her. But he kept chasing her. 자, 이렇게 막 읽어보면 재밌지 않냐, 막. 그치? 아닌가? She climbed a tall tree called the banyan. She called a tall tree called the banyan. He followed her up there too. He followed her up there too. 랩 연습하는 거 같잖아.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 랩 연습 따위 재미없다. The tree had long vines like ropes. The tree had long vines like ropes. She tied a vine to her feet and jumped. She tied a vine to her feet and jumped. Her husband jumped too. Her husband jumped too, but without tying a vine to his feet. But without tying a vine to his feet, the long vine saved the wife's life. The long vine saved the wife's life, but her husband died. But her husband died. After this happened, Australians began to jump out of banyan trees for fun. Australians began to jump out of banyan trees for fun. Now, this has become a popular sport called bungee jumping. This has become a popular sport called bungee jumping. Bungee jumping. Okay,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네?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그래서 영어로 뭐예요? The origin of bungee jumping 됐습니까? The origin of bungee jumping 이죠 이건 영어로 뭐죠? Rule 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건 conflict 죠 conflict 그쵸? conflict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더 담론서 읽으면 되겠죠? The wife survived but the husband died because he to his feet 했기 때문에 그래서 survive 뭐하다? 그렇죠 생존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survival English가 뭐야? survival survival 게임이죠? 게임은 게임인데 어떤 게임? 생존 게임 어떤 시죠? survive 동사 survivor 형용사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중 ran after와 같은 뜻을 쓰세요 그래서 the dog이 뭐 했대요? the dog found the cat and ran after it ran after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chased it 됐습니까? 그래서 chase 자동사야 타동사야? 그렇죠 타동사죠 run 자동사야 타동사야? 그렇죠 그래서 뭔가 목적어를 가지려니까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됐습니까? look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그렇죠 뭐뭐를 보다 할 때 뭐가 필요해? look at 뭐뭐를 찾다 look for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이네요 회칼 다 꺼냈나요?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how long? 뭐 하는 것? 뛰는 것을 뭐 했다? 계속했다 시제는? 그래서 그는 계속했다 he kept what? running and 두 번 쓰는 거 아시죠? 두 시간 동안 for 2 hours he kept running for 2 hours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he kept running for 2 hours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id he keep for 2 hours keep doing 해도 되고요 what did he keep doing for 2 hours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준비됐나요? 가볼까요? How long did he keep running? 그렇죠. How long did he keep running for 2 hours?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